안녕하세요. 롤러스케이트 팩토리 매니저 만결입니다. 이번 시간엔 부츠 롤러스케이트 조립 시 플레이트 사이즈 선택 및 센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트 사이즈 선택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인의 발 사이즈와 동일한, 그러니까 구입하는 부츠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츠 사이즈가 240mm라면 플레이트도 전체 길이, 플레이트 앞에서부터 뒤에 끝까지 전체 길이가 240mm에 가장 가까운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국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비 플레이트가 해외 제품인 모타 보스 플레이트와 지금 보시는 아톰 팔콘 플레이트다 보니 미리 단위가 아닌 인치 단위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이즈표, 지금 보여드린 사이즈표를 보시고 가장 근접한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플레이트 사이즈표는 영상 자료와 함께 올려져 있으니 추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플레이트는 여기 240mm 부츠의 사이즈와 동일한 게 아니라 좀더 작은 사이즈의 플레이트 제품입니다. 원래 240mm 부츠에 맞는 사이즈는 6인치, 지금 이 제품은 5.75인치인데 실제는 240mm에 가까운 6인치 제품을 구입하셔서 조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츠를 조립했을 때 앞에 1cm를 띄우고 조립하시면 뒤에 끝까지 딱 맞게 플레이트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약 1cm 정도 작게 세팅이 된 제품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국내 매니아 분들한테 맞게 스피드 백롤딩 스타일에 맞는 세팅으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작하실 때는 그냥 부츠 사이즈와 거의 동일한 플레이트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센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츠 센터 잡는 방법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스피드 롤러스케이터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츠 바닥을 봤을 때 앞쪽 끝부분과 뒤쪽 끝부분, 이두 선을 잇는 게 라스선입니다. 그럼 뒤쪽 끝부분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앞쪽 끝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앞쪽 끝부분에서 약 1cm 정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센터선입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과 뒤에 끝부분을 잇는 선, 이렇게 해서 센터선을 잡아서 플레이트를 올리고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츠 롤러스케이트 제작 시 플레이트 사이즈 선택 및 센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새로운 정보를 들고 회원님들께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